직지의 고장 청주에서 요즘 금속 활자 만들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미희 기자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과제가 무엇인지도 알아봤습니다. 금속 활자 주조 전시관에서 활자 만들기 시연을 하는 날. 무형문 화재 이민호 활자장을 따라 기자가 직접 금속 활자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벚나무 조각에 글씨를 쓰고 조각칼로 양각을 해서 어미자를 준비합니다. 망치는 그 집안이 혹시 목수였었어요? 다음은 거푸집 만들기.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이형제를 뿌리고 모래를 꾹꾹 눌러 다진 뒤 쇳물기를 만들어주고 어미자를 떼어냅니다. 1000도가 넘는 뜨거운 쇳물을 거푸집에 붓고 10여 분을 기다리자 모래 속에서 선명한 금속 활자가 탄생합니다. 들어보세요. 나왔어요? 와, 잘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MBC 뉴스. 최근 금속 활자 제작 과정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아저씨가 너무 뜨거운 거를 만지면서까지 하는 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다만 대중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뭔가 보탬이 되는 걸 저도 뭔가 해서 3대 문화재를 넘겨줘야 이 문화가 영원히 끊쳐지지도 않고. 세계가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 700년 명맥을 이어온 금속 활자의 꽃이 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중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